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파 유튜브의 고파입니다. 오늘 가져온 음식은 일본 요인트 사가지고 온 신라면과 비교 리뷰를 합니다. 저번에 신라면 제페토랑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별 다를 거 없는 내수용입니다. 수출용 신라면입니다. 신라면 레드입니다. 신라면 김치입니다. 비교해 볼게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한국면이 조금 더 붉게 보여요. 건더기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왼쪽이 한국과 오른쪽이 일본겁니다. 자, 일본의 자스법 가공식품 품질표준 기준법에선 건더기가 6% 이상이어야 돼서 건더기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한국 신라면입니다. 건더기가 부실해요. 일본 신라면인데 건더기가 훨씬 두툼합니다. 제 입맛에는 한국게 더 맞아요. 한국게 국물에서 약간 야채 육수 베이스 같은 느낌이 나서 국물에서 그 차이 났었고, 건더기는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한국게 더 맛있었습니다. 일본 거는 살짝 순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면 같은 경우도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서 부담 없이 먹으려면 일본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일본 라면 약간 물 조절 실패한 라면처럼 약간 연한 느낌도 들고, 확실히 외국인 생각해가지고 좀 연하게 만든 티가 확 나는 라면이었습니다. 면만 먹었을 때 한국 게 조금 더 맵게 느껴졌었고요. 국물을 마셔봤을 때는 일본 신라면 좀 더 매웠어요. 일본 신라면은 육개장 맛이 많이 났어요. 육개장 맛의 순한 느낌? 근데 후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버섯이 버섯향이거나 한국 거는 조그만 것도 있고 버섯향이 안 나는데 일본은 느껴졌을 것 같다. 자, 신라면 레드하고 신라면 김치를 비교할 건데요. 여기 흰색 크게 두 글자로 써져 있는 게 케키카라인데 엄청나게 맵다는 뜻과 작게 위에 써져 있는 일본어는 뚫어버릴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기대가 돼봅니다. 신라면 김치는 한국에서 2008년에 출시되었지만 2011년에 단종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건더기가 많고 오른쪽은 김치, 후레이크가 정말 많습니다. 레드는 약간 신라면 국내용이랑 색깔이 거의 비슷하고 오른쪽은 흙과 비슷합니다. 황토? 되게 연합니다. 자, 레드입니다. 레드는 보여줬을 때 뭐 별 다른 건 없어 보여요. 좀 더 붉은 느낌? 신라면 김치인데요, 색상은 되게 연하고 향은 김치 사발면 그 느낌이 나요. 자, 우선 김치라면은 새콤한 김치가 새콤해요. 김치 사발면하고 거의 비슷했고요. 맛이 개인적으로 신라면 레드는 일반 신라면에서 조금 더 매콤한 맛이라서 한국인들은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맛? 딱 그 정도였습니다. 김치 신라면은 김치 사발면이랑 같은 맛이 났고요. 레드 신라면은 신라면 제페토 한국 갔을 때 거기서 먹었던 라면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저는 김치 신라면은 약간 좀 구수한 맛? 그 집에서 라면 끓이고 신김치 이렇게 같이 먹었을 때 그런 맛이 났고, 그리고 레드 신라면은 좀 저한테 약간 매워가지고 톡 쏘는 맛이 있어가지고 맛있었어요. 매워. 김치 신라면은 일반 그러니까 국내 김치 라면보다는 조금 더 시큼한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국물 먹어봤을 때 좀 더 뒷맛이 달달하다. 신라면 레드 좀 기대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신라면에 고추 좀 송송 넣은 그런 맛이 나가지고 생각보다 맵진 않았어요. 신라면 김치는 시큼해서 애초에 싫어하고 생강 냄새가 많이 났어요. 신라면 레드 같은 경우는 매운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진라면 매운맛 정도예요. 그렇게 맵지도 않고 참 무난하다. 맛있었다.